8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법 총칙입니다. 법조문은 이게 먼저 돼 있어요. 우리 책 순서하고 달리 법 총칙이 이제 이게 1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자, 법령의 구성 및 성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규범 순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상여규범이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또는 규칙이라고도 하고 시행규칙 또는 칙 한 글자로 줄이면 칙이라고도 합니다.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게 있는데 규칙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민법은 그냥 뭐 법률만 있지만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은 다 판례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다 규율할 수 없다고 했죠. 그 포괄적인 내용만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공법은 전부 다 법령에 다 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헌법 외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으면 법률 효력이 없죠. 지금 예를 들면 민법의 그 민법 임대차 최장기 존속 기간이 민법 법조문에 보면 20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예를 들면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라고요.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제 여기 시험 범위인데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이라는 말은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 그 다음에 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각 부 장관의 명령, 부령입니다. 각 부서의 장의 명령이를 부령,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토부니까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농지법 같으면 농지법이 지금 농림부인지 농림수산식품부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도 부서가 자주 바뀌니까 만약에 농림부면 농림부령이 되겠죠. 지금 안정행정부였다가 또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그 하도 자주 바뀌니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이고 이건 아주 세부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 내용이. 그래서 아까 시험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어디 시행규칙에 있는지 시행령에 있는지 이런 걸 물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조례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 유성구가 아니고 무슨 구예요? 여기는 대전시 서구? 서구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시 광역시는 있습니다. 근데 특별시 청주 상당구 이런 데는 조례가 없잖아요. 청주시 상당구는 조례가 없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원시 뭐 서울에 수도권의 고양시, 뭐 안양시 이런 거 있거든요. 부천시, 성남시 이런 데 있는 구들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조례는 그래서 조례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수수료는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아까 또 시험 보려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런데 시도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법에서도 금필 용적률은 지자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자체별로 즉 시군구별로 조례가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 시군구가 한 250여 개 정도 돼요. 250개 정도 그걸 다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군구별로 다르면 유성구 조례하고 예를 들면 서구 조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요. 그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다만 뭐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한다. 그것까지만 알면 되겠죠. 조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 만약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하면 X라고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조례 내용 자체를 알 필요는 없다고. 조례는 지자체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이라고 하잖아요. 법령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법규명령.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공시법령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시험 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법은 또는 지적법은 시행규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기사 시험에 출제되고요. 지적법 시행규칙은 지적측량기사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보다 더 이 법을 잘 알아야 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까지 아주 세부적 내용까지 시험에 다 나온다고요. 각종 서식 같은 거는 전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식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한 것도 시험에 출제돼요. 우리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법률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률은 원래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하잖아요. 그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서는 직접 민주주의 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도 우리 공인중개사도 100년 후에는 없어질 직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뭐 4대강 사업한다. 국회 할 필요 없이 그냥 전부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다 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본인 인정만 내면 투표해버리면 되겠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굳이 국회의원이 쓸 필요가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는 왜 없어질 직업이냐 하면은 지금 말했던 직방, 다방, 이런 직거래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전부 다 빈방 있다 없다 다 떠버린다고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야 이제 지금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현업에 있어 보면 안 와요. 중개사무소에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다고요. 월세, 원룸 같은 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것만 지금 아파트나 이런 거 전세 같은 것만 부동산에서 하지 조그마한 월세 젊은 사람들은 저도 부동산에서 근무해봤어요. 실습을 해봤는데 거의 안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용어, 법령이라는 용어, 법규명령이라는 용어 이런 걸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 시행령의 목적, 시행규칙의 목적 이런 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법의 성격, 일반법, 특별법 역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법을 공부하면 알아야 돼요.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일반법, 기본법이라고 하고요.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걸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법이 많은 나라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일반 형법이 있고 군 형법이 있어요. 그럼 군 형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제지하면 헌병대에서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잡아가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돼요. 아까 그럼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라고 했죠? 그럼 민법에 임대차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죠? 그럼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한다고요. 올해 우리 중개실무시험에도 나왔는데 민법의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어요. 민법임대차는.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 상가임대차에서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1년, 농지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그럼 임대차에 관해서는 농지법하고 민법이 있으면 농지법이 특별법이 되겠죠?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농지법을 적용한다고요. 민법인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민법이 일반법입니다. 어떤 분이 민법이 더 중요하다고 민법이 특별법 아닙니까? 이렇게 묻던데 중요도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40페이지 2번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라고 돼 있는데 시험에는 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근데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사법이나 공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는 건 아니죠. 민법 같은 게 사법이고요. 헌법, 형법 이런 게 다 공법입니다. 형법도 공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범 뭐 아니면 뭐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이 다 합의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살인을 했는데 돈 많이 주고 합의했다고요. 그래도 처벌받죠. 공법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합의했다고 끝나는 건 사법이고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니까 이거는 처벌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합의해도.
그게 공법이에요. 그게 헌법 공법입니다. 형법도 공법입니다. 행정법도 공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은 부동산 공법으로서 딱 6개만 공부할 뿐이지 실제로는 공법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법이. 자, 근데 이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 있는 법을 중간법, 혼합법, 중간에 있다고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 이런 말을 씁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 이렇게 사회법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관계법이 사회법입니다. 노동법이. 근로기준법 이런 게 사회법인데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계약. 그럼 처음에 들어가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원래 100만 원 줄게 다닐래 안 다닐래. 다닌다고 안 해도 되고 100만 원 받고 못 다니겠다 하고 그건 자유죠. 개인 간의 사적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공법적 요소를 적용받아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여자인 경우는 야간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죠. 근로기준법에. 뭐 야간에 근무하거나 또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뭐 더 줘야 돼요. 훨씬 더 평소 때 근무하는 것보다. 이게 사회법이고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도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중개사법은 그럼 사법적 요소가 많겠어요? 공법적 요소가 많겠어요? 사법? 공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사법적 요소는 이것밖에 없어요. 매도인이 우리 집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우리 집 개업공인계사입니다. 이거 선비사자 개업공인계사 줄임말입니다. 개업공인계사한테 옛날에는 작년 시험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잖아요. 올해 시험부터 개업공인계사라고 바뀌었다고요. 아까 수수료가 보수로 바뀌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개업공인계사로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자꾸 실수할 수 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쓰니까. 개업공인계사. 그 제가 원고를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해설을 하면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계사로 일괄 변경하니까 98번 나왔더라고요. 40문제에 중개업자라는 말이 98번 나왔어요. 그걸 전부 개업공인계사로 다 바꿨어요. 문제 지문에 뭐 중개업자는 중개업자가 뭐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그게 전부 개업공인계사로 바뀌었다고요. 왜 바뀌었겠어요? 중개업자, 중개, 복덕방, 중개인 이런 게 부정적, 옛날에 사기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중개라는 말 들어가면 약간 부정적 인식이 있대요. 중개업자 하면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좀 아직까지 각인되어 있다고요. 근데 공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공인이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은 이건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전문자격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왠지 좀 좋죠, 뭐, 느낌이. 그래서 개업공인계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중개업자는 일본식 표현이고, 그 개업공인계사가 현실에 맞죠.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제 개업을 한 사람이니까, 개업공인계사. 옛날로 말하면 중개업자의 작년 시험까지는 올해부터 개업공인계사. 자,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에요. 중개의뢰계약. 또는 중개계약.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거 사법적 요소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서 성립하는 게 계약이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 없어. 못 팔아주겠어요. 하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재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청약과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 청약을 했는데 이게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뭐 성균관대 신방과 나와가지고 저기서 속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자는 돌싱녀였고 제 친구는 총각에서 그래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심을 하더라고.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했나 봐요. 그러니까 총각하고 해도 막 계속 의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좀 그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 제가 속초 놀러 가면 이제 자주 만나는데 전화 오더라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 와요. 손님이 우리 집 원룸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건 그 앞에 무슨 부동산 있죠 거기 잘합니다 거기 있고 우리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거기 가시면 한번 잘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누구 왜 안 하냐 그거 하면 몇십만 원이라도 버는데 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 하다가 엄청나게 싸웠대요. 부부싸움을. 왜냐하면 그 중개소리는 12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젊은 여자분이래요. 근데 형광등 다 막 깨졌다고 와서 갈아달라고 밤 11시 57분에 전화 왔대요. 그래 가가지고 2시 돼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그 살지 왜 왔냐 하고 싸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한다, 못 한다더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더라고요. 거부해도 돼. 해달라 팔아달라고 하는데 못 팔아주겠다 해도 돼요. 원래 그런 게 더 귀찮게 해요, 진짜로. 싼 게, 수수료 싼 게. 열심히 가서 막 그 형광등만 해준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고쳐주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요 얻어먹었대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대부분은 공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공법이에요. 예를 들면 주 폐업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사무실 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뭐 금쟁이는 하면 안 된다. 다 공법이죠. 그거는 공법적 요소인데 이거 하나만 사법적 요소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입니다. 민법은 사법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공법은 공법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이 공법적 요소고요. 다 뭐 하면 안 된다 해라 막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사법적 요소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실체법, 국내법. 실체법이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 등기법 같은 건 등기 절차 있죠? 그런 게 절차법이고요. 실체법은 민법이 실체법입니다.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적 요소와 절차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등록 절차도 나와 있거든요.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업하려면 절차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지행위 이런 건 또 실체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국내법, 국제법. 국내법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게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게 국제법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북한에 가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니라 무자격자가 북한에 가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안 따고 등록 안 하고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 무자격자가 북한 가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번 받고 아니면 안 받는데 북한은 그러면 우리나라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묻는 게 받아요 안 받아요 북한 사면? 빨리 말해. 뭐, 무슨 생각 고민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매국노입니다.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 땅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요. 정치적으로만 단지 김정은 괴뢰조당이 증거하고 있어서 통치권 효력이 미치지 않냐 할 뿐이고 우리나라예요. 헌법에 딱 나와 있어 지금. 그 북한서 해도 처벌받아요. 근데 중국서 하면 처벌 안 받죠. 국내법이니까. 지금 국내법, 국제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거의 시험에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고해가지고 중개업의 연역, 역사가 있는데 이거 참고로만 적어놨네요. 역사는 이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연역은 시험에는 한번 출제됐었어요. 8회 때. 그래서 참고라고 돌려놨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연역. 연역이라는 게 역사죠? 연역. 중개제도의 변천 과정입니다. 중개제도 변천 과정. 이걸 갖다가 연역이라고 한다고, 연역.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8회 때 한번 나왔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왜 공부해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미래 어떻게 바뀔 건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한 번쯤은 그래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격증을 따면은 그러면 이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고조선 역사 공부하면 고조선 시대가 중요해요? 아니면 근현대사가 현대사가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대로 고조선은 다 외웠어. 고조선에 대해서는 현대사는 모르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현대사가 많이 나오고 고조선은 왜 많이 못 나와요? 옛날 거는 그게 없잖아요. 명확한 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 별로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맨날 고조선만 암기했던 것 같아. 결론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현재가,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공무원 지금 현재 등록제입니다.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유업은 옛날에는 그 자격증도 필요 없이 자유업이었다고요. 자유업제 그 40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고려시대 때 객주상인, 객상주인에서부터 출발했다. 객산. 우리 중개제도 효시, 시초가 되는 것은 객상주인입니다. 객주. 객상주인, 줄여서 객주라고 불렀어요. 객주. 객은 손님 객자입니다. 객상주인. 객상주인, 손님 떠돌아다닌 옛날 우리 사극 보면 장사 막 돌아다니면서 했죠. 옛날 오일장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게 객상이에요. 그게 오일장보다는 아주 큰 객상주인들은 혹시 영화 각시투구꽃의 비밀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자 한 객주라고 나오더라고요. 여자 객주. 그러니까 무역상의 우두머리에 옛날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그 이 객상주인은 처음에는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관업이라든지 무역업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게 중개업의 시초 효시라고요. 객상주인, 객주 그중에서 우두머리가 객주다. 옛날도 파워가 대단했더라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정치권에 뭐 뇌물 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객상주인에서 출발했다. 조선시대 때는 그간이라고 불렀다. 그간. 그간. 그간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간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소 사고 파는 그 그간 우시장에 가가지고 그간한테 그때 3만원씩 주고 이랬던 것 같아. 소 한 마리 100만원도 안 하던 때에 꽤 큰 거잖아요. 3만원이면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그렇게 주고 소 사고 파는 거 중개했던 것 같아요. 그간. 그래서 소를 사고 파는 그간을 우그간, 우, 소우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포목을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그간을 포목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그간을 가그간, 집가짜 가그간, 가그간, 집그간, 집주름,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각회. 이 각회가 8회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각회. 각회. 그래서 결론은 중개제도 효시 시초가 되는 것은 객주고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직업인을 일컫는 말은 각회입니다. 각회, 집주름, 가그간, 집그간 다 같은 겁니다. 부동산만 전문으로 중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덕방이라는 한자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다가 제가 엄청나게 욕도 먹었어요. 사유서 적어냈어요. 거짓말했다고. 갑을병정 무까지 나와요. 영어도 나와요. A, B, C, D, F, X, 토지 이런 건 나와요. 에, 전혀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자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갑이 어떻게 했다. 민법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갑이 어떻게 했다. 을병정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무 되면 앞에 갑이 누구였더라 헷갈린다고요. 그냥 차라리 아버지는 갑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차라리 이렇게 하면 그대로 기억이 나는데 갑은 하면 갑이 누군지 또 봐야 돼. 메뉴에 갑은 아버지를 한다. 아버지는 갑이라 한다. 어머니는 을리를 한다. 이런 게 다 적어놨잖아요. 엄청나게 피곤하다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일본식 그게 문제예요. 복덕방은 복을 파는 장소가 복덕방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도 중개업을 작년에 좀 해봤어요. 그 해보니까 역시 강의하다가 그거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강의하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망해요. 그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수수료 달라고 말 많이 했을까요? 복비 달라고 많이 말했을까요? 복비 달라고 그래. 깎아달라고 하면 복비 깎으면 복 나갑니다. 그냥 다 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웬만하면 다 주더라고요. 복비라고 불러요. 지금도 복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복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이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봤어요. 복을. 하늘이 내리는 천복이 있고 땅이 내리는 지복이 있어요. 그 천복은 타고나야 돼. 지복은 바로 명당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은 현세의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걸 양택이라고 그러고요.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은 후세가 발복을 하는 거예요. 후세의 떡이 오는 거죠. 지금 현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묘자리 좋은 데 쓰면. 그럼 여러분 묘자리 좋은 우리 죽고 나서 좋은 데 하면 뭐해. 집을 좋은 데 짓고 명당자리 지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개업공개사들은
이 풍수지리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은 풍수지리 같은 것도 저도 책 많이 봤어요. 좀 책 봐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공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중개업 하기가 편하다고요. 복덕방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유업이었다가 인가제로, 뭐 그전에 신라시대 때 이럴 때는 뭐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문헌이 없어서 잘 모르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문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1890년 최초로 이제 객주거간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이게 연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역사시명이잖아요. 이게 1890년 객주거간 규칙이 제정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입니다. 최초의 법제도다. 최초로 법제도. 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법이 있으면 좋냐고, 안 좋냐고요? 예? 좋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법 없이 사는 게 좋죠. 법 있으면, 법이라는 건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했잖아요. 뭐 해라, 하지 말라. 막 피곤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은, 법이라는 거는 원래 어원은 법이 뭐예요? 이게 법자인데, 물수자, 삼수라고 하잖아요. 물수자에 갈 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야 국회의원들 법 통과시키는 거 보면 그냥 합의해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게 아닌 게 많아요. 그 법이라는 건 통치 이데올로기라고요. 여당이 다수당이 돼버리면 아주 많아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전부 다 나온 거 보면 여야 싸운다. 막 싸우는 걸 나쁘다고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는 법에는 보면 이게 통치 구조가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싸우도록 만들어놨어요. 안 싸우려면 국회의원 뽑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다 하면 되죠.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좀 지식인이 되면 여야 싸우는 건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일부러 싸워야 돼. 안 싸우고 그냥 다 그냥 해주 풀리려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야당 뽑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비슷하게 있어야 돼. 야당, 여당이. 그 숫자가 조금 여당이 51대 49 정도,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한쪽에 지금 지방 정부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뭐 어디 경상도 가면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 있고 전라도에 가면 전부 다 민주당 막 있고 그래버리면은 그게 완전 야당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수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일방 독주를 해버린다고 지방 정부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가제도를 시행했고 최초로 법제도인데 그러면 1893년 그간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그간 인가제를 시행해가지고 이게 최초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됐다고요. 피곤하다고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 인가받으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하다가 예, 최초로 이제 규율을 받게 되었고요. 자, 그간 인가제를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업으로 또 바뀌는데 자유업으로 바뀐 건 언제 바뀌냐면 1910년도 일제에서 강제병합이 됐습니다.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왜 폐지시켰냐면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아무나 그냥 중개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토지를 사가지고 가버렸다고요. 이때 생긴 게 이제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도 최초로 우리나라 도입됐어요. 지금 등기법이 있는 등기제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부 다 문중 앞으로 옛날에 문중산이었어요. 대부분 우리 시골에. 그걸 갖다 일본 사람들이 등기하게 하고 등기를 하되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문중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장손 앞으로, 장남 앞으로 등기를 하게 했다고요.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이제 문중이 다 파괴돼버리고 없어. 우리나라 전통 간섭이 없어지고 요즘은 문중 어른들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중 어른들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낸다, 뭐 이렇게 뭐 문중에서 파낸다고 하면 겁이 나가지고 말 들었거든요. 지금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산이 다 이제 개인 앞으로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재산이 다 문중 앞으로 돼 있었다고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부족 국가였어요. 사실은 중앙집권이 아니고 거의 그 나라 그 문중이 다 관리를 했었다고요. 동네 어른들이. 근데 지금은 완전 개인주의로 거의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그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허가제로 바뀌는데 이때는 경찰서장 허가를 받았는데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지체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체규칙이 제정되었다. 일본식 표현입니다. 지체, 규제, 규율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인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지체규칙이 제정돼가지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다고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게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울면 저도 고집이 셌다더라고요. 밖에 있는 거, 마당에서 울고 있는 거 방에 데려다 놓으면 또 그 자리 가서 울고 그랬다더라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울다가 순사 온다고 하면 그쳤어요. 경찰이 경찰 순사 꽃감 주거나 순사 온다고 하면 그쳤다더라고. 예, 그래서 그만큼 무서웠다고요. 이게 경찰이 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요. 1922년도는 그러다가 이제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1961년도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 제정됐습니다. 아까 민법은 1958년도 제정돼가지고 60년부터 시행됐는데 그 부수법안들은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이게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격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소개영업법.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위반하면은 50만원 과태료였어요. 50만원 과태료. 그 이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친구 아버지가 복덕방 했는데 그때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직업 중개, 혼인 중개, 뭐 돈도 빌려주고 다 했어요. 다방에 아가씨들도 지금 무슨 보도방 비슷한 것처럼 아가씨들도 해주고 중매도 하고 다 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만 중개하게 했었습니다. 병폐가 심하다 보니까. 근데 위반해봐야 50만원 과태료밖에 안 됐어요. 그럼 탈법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 1960년도에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197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답니다. 그때 만약 1970년도에 북한보다 못 살았다 이런 말 하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살, 16배 잘 사니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는 못 살았다고. 근데 1970년도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했고 그 시골에 초가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로 본다면 495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최근에 50년 바뀐 게 훨씬 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럴 때는 그 초가집에서 그냥 그 참새 같은 거 후라시불 비춰가지고 잡아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 근데 갑자기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게 막 길이 다 바뀌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때는 친구 아버지가 이장했는데 돈 엄청나게 벌었어. 막 새마을운동 하라고 돈 몇 억씩 떼먹고 그랬더라고 이장이. 우리 동네에 그 여자가 3명 4명씩 있고 그랬어요. 친구 아버지가 보면은. 그 당시는 요즘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 이제 1970년도 이렇게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두 배씩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이때 부동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라고 하면 근데 태어나지도 안 태어났죠 그때? 저도 안 태어나서 이야기만 들었어요. 어쨌든 그 1970년도에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거 규제하자 법을 만들자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세 번이나 국회 입법을 시도했는데 다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권 때라고 해야 되나 정부라고 해야 되나 1983년 12월 30일 소위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돼가지고 8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8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는 언제 생겼냐면 아까 제가 언제라고 했어요? 85년 9월 아마 앞에 책에 보면 시험 시행 날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9월 22일 제1회 시험에 있었어요. 1회 시험 본 날짜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지금 그 역사 지금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 이런 거 암기하지 말라고 연도.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 집어넣기만 집어넣고 안 빼내면 머리 터지죠. 인풋 아웃풋이 돼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누구나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쓸데없는 건 암기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면 그만큼 머리가 차으면 다른 거 들어갈 게 자리가 없으니까. 숨소리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필기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필기 눈만 멀뚱멀뚱 하는 사람도 있고 필기 열심히 숨소리까지 다 적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예? 뭐? 눈만 뜨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통계에 의하면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합격률은 그거 가지고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필기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필기하는 게 좋으면 하고 필기하는 게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단 제가 볼 때 남자분들은 가급적인 필기 안 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안 돼요. 여자분은 분리돼요. 제가 아는 여자분은 운전하고 가면서 립스틱 바르면서 전화 받으면서 껌 씹으면서도 가더라고요.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근데 저는 밥 먹다가 전화 받으면 밥 다 흘려요. 전화 받는데 신경 쓰다 보면 밥을 못 먹어요. 두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필기도 하면서 말 듣는 건 힘들다고 남자분들은. 그럼 차라리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한다고 하면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료는 다 나중에 뭐 서브노트 뭐 요약집 인거도 나가고 책에도 다 있고 하니까 필기는. 근데 너무 심심하고 그냥 자몰라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책에 낙서하듯이 뭐 필기 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1회 시험, 이때 시험을 봤지만 84년부터 시행됐으니까 80 시행될 때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못했냐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제 89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 1차 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개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몇 번 개정됐는지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수없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19번 정도 개정됐었는데. 어쨌든 1차 개정 때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개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때는 아예 시행될 당시에는 자격증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자, 이때 이제 신고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했고, 여기도 허가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고, 등록의 차이점입니다. 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행정법상 의미는. 근데 신고는 행정법상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신고관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신고입니다.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신고는 요건만 맞으면. 허가는 요건 맞아도 거부할 수 있는 게 허가입니다. 허가권자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럼 등록은 뭐냐 하면 신고와 허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규제가 등록입니다. 지금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다 등록제입니다. 그럼 이게 등록제가 허가제와 다른 점은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허가와 다릅니다. 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보다는 등록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갖추기가. 일단 자격증을 다 취득해야 돼요.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다 자격증 취득해야 되죠. 신고 음식점, 조그만한 음식점 신고하면 조리사 자격증 없어도 돼요. 면적 일정 규모 이하면 자격증 없어도 되죠. 장소만 있으면 그냥 신고하면 된다고 장사 음식점 하겠다 식당 하겠다고. 근데 공인회사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까다롭습니다. 이 학원도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원이라는 것은 약간 공익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완전 장사꾼은 아니라고요. 사실 이게 법감정기에 굉장히 기여한 게 많죠. 이 법을 가르침으로써 국민정서함양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있잖아요, 학원이. 그래서 이 학원은 등록제입니다. 완전히 신고제가 아니고 그냥 완전 장사꾼들은 거의 신고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장사만 하고 돈만 벌면 되는 거는 조그만 식당 같은 거, 뭐 슈퍼마켓 이런 거 조그만 거 다 신고제예요. 근데 우리는 등록제다. 약간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잘못 중개하면 안 되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등록제는 언제 바뀌었냐면은 1999년 7월 1일부터입니다. 3월 31일 날 개정돼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이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이때까지 이제 군사 독재 문화에서 김영삼 정부를 거쳐서 김대중 정부를 오면서 민주화가 돼가지고 이제 각 모든 법에 있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옛날에 허가제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격증을 따도 개업하려고 하면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명 폐업해야 허가 총량제를 시행했어요. 그 당시에 4만 2천 명이었어요. 지금 한 두 배 정도 늘었는데 4만 2천 명에서 한명 폐업해야 들어간다고 그 이제 아파트 그 개업하려면은 학계론에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학계론 안 배웠으면 못했겠죠. 집재형. 집재형. 집재형, 산재형, 산재형 점포, 산재형 흩어져 있어야 되는 점포, 이거는 모여 있어야 되는 점포 이런 게 있어요. 학교를 보면 집심형, 백화점 같은 건 집심 중심에 있어야 되죠. 집심형 점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산재형으로 봤어요. 흩어져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국부적 집중형 또는 집재형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한 3개 정도 붙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잘 돼요. 3개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3군데 다 갔다 오지만 떨어져 있으면은 시간 더 오래 걸린다고 며칠 걸린다고 다 가. 절대로 한 군데만 가보고 계약 들는 잘 안 합니다. 몇 군데 가본다고요. 안 가보면 전화해가지고 알아라도 봐요. 꼭. 그래 놓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물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뭐 지금 2억, 2억 천, 2억 2천 이렇게 3개 지금 2억도 나와 있고 2억 3천도 나와 있어. 최고 비싼 거는. 근데 팔 사람이 와서 얼마 받을 수 있는데요. 살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묻는다고 중개업소 와서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해서 그 정보망에 매물 올라가 있는 컴퓨터 보여주면서 최하한가는 여기부터 2억부터 2억 3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말해줬어요. 근데 보통 중개업소에는 보니까 판다고 하면 얼마 못 받습니다. 아, 요즘 뭐 많이 받기 힘듭니다. 요즘 산다고 하면 아, 그거 가지고는 사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미친 똑같은 가지고 그게 다 물어보거든요. 판다 소리도 해보고 산다고도 해보는데 그게 완전 달라버려버리면 공신력이 깨지겠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그대로 뭐 약간은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너무 거짓말하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산재형이라고 보고 허가를 안 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누구든지 진입장벽은 낮췄습니다. 다 개업은 할 수 있고 개업해가지고 안 되면 망하면 되는 거죠 혼자만. 그래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8만 5천 개 중에서 약 1만 개 정도가 1년에 폐업합니다. 약 8천 개에서 1만 개가 폐업하고 또 신규로 한 1만 개에서 1만 2천 개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 20% 정도가 폐업한다고요. 낮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80%나 성공한다면 왜냐하면 식당 같은 거는 80%가 망하거든요. 개업하면. 근데 이건 중개사무소는 그렇게 망할 확률은 높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이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41페이지 그 메뉴의 표 중에서 현재 아, 제가 말 안 했던 것도 좀 있네. 이게 아까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그 구차 개정 때 노무현 정부 때 아까 말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개가 분리됐다고 했죠. 시험 범위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법 이름, 제명이 법 이름이 세 번 바뀌었어요. 이게 최고 먼저 뭐라고 됐어요?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제정 목적입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목적.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이 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공법 할 때도 이 법이 있고, 중개사법 할 때도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면서 이 법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지시대명사니까 이는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 밑에 뭐 전문성 제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42페이지 그 표에 적어놨 내용 공인중개사법의 업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 참고사항 나와 있는데 법의 재정 목적이 아닌 것은 이때까지 출제된 거 보면 부동산 거래의 적절한 규제, 국민 재산권 보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업무의 규제, 부동산 중개 질서의 확립, 이런 거는 말은 좋은 말인데 직접 명문 규정은 없죠. 그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이 목적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목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명문 이런 말 나와요. 명문.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말만 좋은 표현이 아니고 실제 법조문에 없는 것을 묻는 거죠. 명문이라는 게 뭐예요? 명문 규정이라는 말은 직접 성문법으로 이름이 글자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성문법.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잖아요. 성문법 들어봤죠? 성문법. 직접 성문법 있고 불문법. 문자로 없는 법 있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이잖아요. 불문법 국가가 좋을까요? 성문법이 좋을까요? 저는 성문법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저도.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불문법이 더 좋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 범죄라든가 신형 범죄가 나타나면 이게 법조문에 없는 게 새로운 범죄가 나타나면 또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불문법은 다 판사가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물론 성문법 국가면서도 또 판사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오히려 불문법이 더 탄력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어쨌든 명문 규정이다 이 말은 성문법으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은 좋은 말이지만 뭐가 안 나와 있다고요? 국민재산권 보호 이런 말은 없어요.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돼 있어요. 국민재산권 보호도 사실상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명문 규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용어의 정의인데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 하나가. 용어 정의가 이제 첫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이제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이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공법도 보면 2조에 용어 정의가 항상 되어 있어요. 용어 정의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게 용어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제 다른 과목을, 다른 법을 예를 들면 도로. 도로라는 게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요. 다 달라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판례가 있다고요. 만약 도로교통법상 도로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해도 음주운전을 처벌받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도로가 아닌데서 했기 때문에 도로이다 아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통과도로, 아파트 단지라도 그 차가 막 통과되고 이렇게 넓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데를 보면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통과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수 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단지 사람들만 특별히 통행하는 이런 도로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럼 음주운전도 아니라고요.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도로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금에. 그 저는 어릴 때도 참 제가 지적 호기심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AB형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서울에 누나집에 가보니까 완전 달동네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도로가 사람밖에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막 초가집은 아니고 뭐 스웨터 지붕 이런 게 이상한 거 하여튼 있는데 저 어릴 때 왜 저게 재건축, 재개발, 지금 새로 지으면 될 텐데 안 지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안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이게. 도로가 1m밖에 안 돼. 지금 사람만 하나밖에 못 다니는데 물 같은 거 서울이 더 그런 게 많아요. 달동네가 지하 많고 대전은 지하 있어요. 반지하 거의 없죠? 있어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데 원주나 이런 데 가니까 서울은 거의 반지하가 많잖아요. 지하에 사는 게. 지하는 청수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잖아요.
2분의 1 이상만 지하에, 한 층에 2분의 1 이상만 지하에 묻혀 있으면 그 지하층으로 되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지하 포함 안 하잖아요. 따로 여기 5층이라고 돼 있지 지하까지 포함한 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에요. 지하는.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게 김신조 그 청와대 석격 입고 나서 이게 방공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장려한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서 서울에 지하 반지하가 많다고요. 방공으로 쓰려고. 그럼 새로 신도시들은 거의 반지하가 잘 없어요. 그 만약에 이게 도로가 지금 1m밖에 안 돼요. 1m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으려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m면 수방찬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대지에 2m 이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은 2m 요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2m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2m. 그럼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 도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도로는 또 용어 정의가 4m 이상 돼야 도로라고 했죠? 그 1m 도로가 있다고 했어요. 1m 도로가. 그러면 이거 4m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만 후퇴해야 돼요. 어떻게 후퇴, 어떻게 4m를 만들어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 이렇게 후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기 힘드네. 1m면 얼마를 후퇴해야 돼? 3m? 1.5m 후퇴해야 되겠죠? 한쪽으로 1.5m? 1m는 이미 도로가 있었으니까. 그럼 1.5m 후퇴해버리면 이게 지을 게 없다고 땅도 좁은 데다가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달동네로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 용어쟁이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계, 이거 오늘 용어쟁이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할 것 같아요. 용어쟁이가 뭔지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중계라는 용어쟁인데 중계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중계라고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에 중계를 찾아보니까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중계까지만 해야 되겠다. 중계까지. 중계가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용어 정의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계가 43페이지? 예, 42페이지 그 법 맨 밑에 법조문 법 2조 2호에 보니 2호가 아니고 1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계라 하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국어 사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중계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그 세법상 그 대도시하고 대도시라는 게 공법에도 대도시가 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하고 이런 데 보면은 국토법에 보면 대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법에도 보면 대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대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공법에서 대도시는 뭐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용어정이. 공법에서 대도시라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그 공법에서 대도시는 이제 그 시도지사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인구 50만 이상. 옛날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를 만들려고 하잖아. 인구가 늘어나면. 근데 지금 자꾸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창원이 통폐합됐잖아요. 왜냐하면 통폐합을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시도를 없애려 지금 옛날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전부터도 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경상도 전라도 이게 막 정치적으로 너무 피해가 크다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고 한 60개 정도의 거의 대도시로 만들려고 해서 몇 개씩 한 3개씩 4개씩 묶어가지고 지금 250개 정도 되잖아요. 한 3개 4개 묶어서 그냥 하나의 시로 시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예 도를 없애버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창원밖에 창원 마산 진해 지금 하나만 통합돼 있죠. 나머지는 다 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아예 도를 없애고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공법에는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세법에 보면 대도시에 공장 신정서라면 취득세 3배 중과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대도시는 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아니고요.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용어정이라는 것은 그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어사전적 의미면 사전 찾아보면 되지 뭐 굳이 여기 용어정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법에서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용어정이라는 게. 그 리미티드,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데피니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1호 중계만 하겠습니다. 중계란 따라서 중계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것. 중개대상물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중개대상물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도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유소 기름 넣을 때 세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 그러면 자동차를 중개하고 중고 자동차를 중개하고 돈 받는 것이 중개보수에 해당돼요, 안 돼요? 중개를 하고 받는 돈이 중개수료, 중개보수잖아요. 자동차 중개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냐고 아니냐고요? 아니라고요. 권리금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판례가. 권리금을 알선해도 그건 중개가 아니에요. 그 권리금 10억, 아, 10억까지는 안 되고 보통 한 1억, 뭐 비싼 게 서울에 1억에서 뭐 한 2억 이렇게 되던데 1억짜리 권리금을 중개해주고 그 수수료를 9천만 원을 받아 먹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 판례가 있다고요? 원래 중개수료는 보수는 최고 비싸야 0.9%잖아요. 그럼 1억이면 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최고 비싸야. 근데 9천만 원 받아 먹었다고요. 권리금 1억, 소위 현업에서 권리금 작업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1억 받아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건물주들이, 그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작업을 한다는 뭔 말이냐면은 손님을 데리고 가요. 작업할 손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우, 권리금 비싸네요. 깜짝깜짝 놀래 그냥 오면 돼. 오는 사람마다 다 권리금 비싸다 하고 다 나자빠지니까 그 장사하던 사람, 아이고 내가 권리금 비싼 모양이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묻는다고 이거 얼마 하면 나가겠습니까? 천만, 요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천만은 또 권리금 받기 요즘 힘듭니다. 그럼 주인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아이고 그럼 천만이라도 받고 빨리 권리금 받고 팔아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더 받으면 제가 먹어도 됩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그럼 다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럼 말로 말려마고 그 쓰면 돼. 권리금 천만 원만 입금시키고 더 이상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쓰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9천만 원 먹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소송 제기했어. 중개수료는 0.9%밖에 안 되니까 1억에 대해서 0.9% 90만 원 빼고 나머지 돌려달라고 소송했다고요. 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도 돼요? 권리금 이거는? 안 돌려줘도 된다고요. 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 중개수료가 아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아도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라고요. 중개가 아니니까. 그럼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중개가 아니에요. 분양대행하는 것도. 그 분양대행 수수료, 미분양된 거 한 건 분양해주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먹어도 위반이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게 중개냐 아니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만 규율하지 중개 아닌 걸 하고 돈 받는 거는 규율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이에 뭐 노트 중개해주고 돈 받는 거는 그건 중개수료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잖아요. 노트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도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거 다른 거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까지는 알겠는데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겁니다. 이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출제돼서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내면 이런 게 어려워요. 공법 같으면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다 일거가 돼 있어요, 공법은.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그 밖의 권리가 뭔지 없다고요. 법조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다고요. 지금 용어 정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잖아요. 그 아까 업을
법제 처벌 다운받은 거 있으면 보시면 법밖에 없어요. 용어정의는. 그래서 이게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 판례는, 판례 같은 게 시험에 나온 게 있는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환매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그다음에 유치권 이런 게 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입니다. 이게 참 등이 뭔지 또 이게 대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등이라고 했어요. 그 제가 해석할 때는 저당권 등이라고 하면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이런 게 해당된다고 봐고요. 원래 저당권 등 담보물권 민법에서는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점유, 실질적으로 점유, 가지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본권, 본권이 있는데,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 민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고.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는 다시,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물권법이 14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개 중에서 질권은 동산 권리 질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뭐 전세권이 가장 지금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많이 출제되고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 거는 시험에도 잘안 나옵니다. 그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또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질권은 아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 등이라는 것은 근저당, 담보가 등기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시면은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은 보통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0.3% 커미션을 받아요. 융자 1억 알선하면 30만 원 받는다고 은행한테. 0.3% 줘요. 우리 중개보수 수수료율표가 최고 싼게 0.3%거든요. 그럼 그거 받은 게 합법적이냐고 아니냐고 대출 융자 알선하고 0.3% 받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대출 브로커. 불법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저당권 알선하고 돈 받았다면 그건 중개예요. 중개수수료예요. 중개보수.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CMS 송금이라든가 그냥 은행에서 전산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아침에 되면 개업 공유사 명의로 통장이 들어와요. 그럼 중개업하면 재밌어요. 통장을 뭐각 은행마다 다 시티은행, 뭐 국민은행 쭉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들이 영업하러 다니거든요. 그럼 통장을 다 만들어놔요. 한 10개도 넘게. 그걸 놓고 나중에 한달 있다가 보면 영업 막 많이 할 때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대출 알선하면 거의 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 80% 이상이 집 사면 다 대출받죠? 그 돈만 해도 0.3%면 캐 된다고. 몇달 있다 보면 막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기분 좋다고 이게 자동으로 다 입금돼 있어요. 융자 알선하면. 그 받아먹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왜? 저당권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중개하고 중개수료 받는 건 상관없죠? 그거 받아도 돼요. 지금도 주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당권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저당권이 뭔지 이런 용어는 지금 다 민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야 돼. 환매권도 이거 민법인데 이게 바꿀 환자 매매할 매자 다시 바꿔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환매한다. 다시 대산다 이 말이죠. 팔았다가 일단 실제 판게 아니고 담보로 제공한 게 있어 판 것처럼 했다가 서류 명의만 넘겨줬다가 다시 돈다 갚으면 빚 갚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원래 팔았던 사람한테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라고 그래요. 좀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요. 환매권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매권을 양도 중개하는 것도 중개이다. 이 환매권 이 용어를 다 설명하려면 지금 민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법에서 다 해야 돼요.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은 법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겠는데 앞으로 민법은 한자를 알면 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민법은 한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일본식 한자라고 했죠.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원래 지상권 설정 등기는 안 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이라고. 지상권은 그럼 뭐예요?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말 그대로만 하면, 한자 뜻대로만 하면. 그래서 이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 유치권도 이게 어려운데, 유치장에 간다. 유치장이 뭐예요? 교도소, 유치장 이런 말 하죠? 유치장에 가면, 지금 형무소라는 말은 안 써요. 교도소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교도. 가르치길 교자,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 교도소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갔다 오면 도둑질 하는 방법만 배워가지 나오죠? 문제는? 어쨌든 말뜻은 교도소가 좋은 말이라고요. 도둑을 가르치는 장소니까. 그 유치장은 뭐냐면, 유치장 못 움직이게 해놓은 데가 유치장이에요. 경찰서 유치장에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 들어가 보지 않고 면회는 가봤어요.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화장실 문도 한 그 앉으면 밑에는 안 보이는데 이 가슴 위로는 다 보여요. 그 한 가슴 위로는 뭐 앉으면 거의 하여튼 보여요. 왜냐면 거기서 자살하고 이럴까 봐 그 다 보이게 해놨다고. 유치장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유치장에 들어가면. 못 움직이 꽉 잡고 있는 게 유치권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가 세입자가 집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수리비 안 주면 못 나가겠다. 나 이 집에 또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못 나가겠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이에요.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로만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다섯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되고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이게 유치권이고 법정저당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예, 법정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법정담보물권. 지금 경매에서 유치권이 워낙 가짜 유치권이 많아가지고 이제 유치권도 앞으로는 뭐 등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가짜 유치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상권 성립 그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요. 토지가 갑의 소유고 건물도 갑의 소유이다가 경매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토지만 부동산이고 건물은 토지의 그냥 일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요. 이 민법을 만들 당시 1958년도는 토지 가격이 비쌌겠어요? 건물 가격이 비쌌겠어요? 대체로 그때는 건물 가격이 더 비쌌겠죠. 강남에 있는 땅 이런 거 얼마 안 했고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만 해도 소 한 마리, 논 한 마지기 서울의 집 한 채 가격 똑같았어요. 지금은 집값이, 서울 집값이 훨씬 더 비싼데요. 어쨌든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땅을 어리 취득했다고 해서 이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서 이 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성립, 설정 자체는 중개업자가, 개업공인회사가 법정지상권 성립, 설정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그러나 판례에 하면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갑의 건물은 법정지상권만 팔거나 또는 건물만 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민법 판례에. 그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저도 이 법정지상권만 사는 사람 봤어요. 이 경매 넘어가려고 하는 물건 법정지상권만 사놓으면은 경매에서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면 하면 아무도 안 쳐다보죠. 가격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을 산 사람이 이걸 싸게 낙찰받는 경우 이런 경우 있다고요. 그 법정지상권만 거래할 때는 그건 중개상 권리라고요. 그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회사만이 돈 받고 중개를 반복적으로 해줄 수 있죠. 자, 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개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 46페이지까지입니다. 중개가. 뭐 여기 있는 그 46페이지 밑에 그 참고라고 나와 있죠. 상사 중개, 민사 중개, 지시 중개, 참여 중개. 제가 아까 참고는 중요하진 않다 했죠. 참고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고 중요하면 별표 이런 거 하잖아요. 참고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47페이지 그 2번에 있는 공인중개사부터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